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잔킴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18번부터 여러분과 강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에 대한 내용, 네, 조금 지난번 6월 달보다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Dear Wildwood Residents라고 나왔어요. Resident라고 하는 건뭐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Wildwood 주민들에게 뭐죠? Wildwood Academy is on a local school that. 자, 그러면 일단 어법부터 먼저 보면 that과 assist to 그 다음에 help까지 이 with까지 같이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어휘는 뒤에 나와 있는 네, disabilities 물론 이 뒤에 defects나 impediments 그 다음에 disorders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learning challenges가 나왔는데 challenges라고 하는 건 difficulties와 obstacles 또는 barriers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잡아줄 필요가 있냐면, 이 대시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관계부사 where를 쓰면 안 돼요. 여기 지금, a local school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라서 무조건, 관계부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ek to help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왜이 seek라고 하는 건 찾다라는 건데, 이 찾다에 이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seek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그래서 struggle, 네. struggle 있죠? 또는 뭐 try 이렇게 해서 단어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endeavor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일드우드 아카데미는 어떤 지역 학교냐? 그래서 이 help하고 그 다음에 with랑 같이 들어가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disabilities라고 나오는데 이 disabilities라고 하는 건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같은 말로는 뭐 defects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impedim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mpediments. 그 다음에 disorders. 이런 장애와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의 학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We currently have over라고 하는 단어,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rolled라고 하는 건 register는 어휘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법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어법이 또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have를 사역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enrol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등록하다거든요? 등록하다. 근데, 등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뒤에, 사실, 여기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요. 목적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원형을 쓰지 않고, 네, 등록된, 네, 200명의 학생들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enrolled는 바꿔서 쓸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쓸수 있는 거는 registe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두개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등록된 학생 수가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 거죠. 이 200명이 넘는 아이들은 장애가 있고 또 학습에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올해 우리는 we would like to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Then like to add가 나왔습니다. A music class in the hope 라고 나왔고 이 hoped에 that이 일단 튀어나왔죠. that과 그 다음에 to developed에 나와 있는 말 abilities. abilities라는 능력이죠. 그래서 요런 단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talents. 그 다음에 capabilities 또는 capacitie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를 정리해 보면 이 that을 왜 어법상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면요, 이 hope라고 하는 것과 무슨 격이 되냐면, 네, 그렇죠, 동격이 되는 겁니다. 동격.
동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각각의 학생들이 have opportunity,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근데 왜 기회 뒤에 왜 to 부정사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그쵸? 또는 잠재력, 또는 뭐 기회, 또 여기처럼 나온 기회, 또는 어떤 의도, 또는 의지,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은 뒤에요. 무조건 to 부정사를 쓰여서 형용사적 용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to develop가 앞에 나와 있는 네, opportunity, 이름하여 기회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각자가 아이들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그런 희망에 의해서 사실상 음악 수업을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살펴볼까요? To get the class started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어법적인 부분 To get the class started. 그 다음에 여기 then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어휘에 대한 부분은 more instrument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려면 악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어법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지워볼까요? 여기서 어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면 이 start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to get이에요. 우리가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보통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이 되는 거죠. 절대로 여기다가 앞에 getting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사 구문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 시작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get이 또 사역 동사에서 또 to start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started예요.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음악에 있어 쓰는 도구, 그게 바로 뭐죠? 악기죠. 우리는 더 많은 악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We are asking you to look around. 자, 그래서 어법적인 to look, donate, 그 다음에 any까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y 뒤에 나와 있는 get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법적인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Donate라고 하는 부분은 왜 중요하냐? 앞에 나와 있는 look, 이 around와 무슨 열이에요? 병렬입니다. 병렬.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asking이라고 하는 건 요청하다죠. 즉, 여러분 집주인을 둘러보라고 요청하는 바이고, and donate any instrument라고 나왔는데, 요 that이라고 하는 게 목적격입니다. 왜 목적격이냐면, 바로 us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 어떤 악기라도란 말이죠. 그런 악기라도 기부하는 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쓰지 않는 악기 좀 부족하니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치 이하는 문장 넣기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donated라고 하는 거 일단 어법적인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assigned도 be assigned도 체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assigned는 어휘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부가 된그 각각의 그 악기는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who is가 생략됐어요. 정말 필요한 그러한 학생에게 있어서 이 assign이라고 하는 건 배정하다, 할당하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할당하다, 배정하다 이 단어는요, allotted, allot 이렇게 ed 바꿀 수 있죠. 할당하다, 네, 이 t 하나 더 붙입니다. allotted. 그래서 학생들에게, 네, 필요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기부된 그 각각의 악기, 원이라고 하는 건 악기를 말하는 거죠. 그 악기가 배정될 거예요. 란 말이죠.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괜찮아요. 자, simply. 자,
전화만 주신다면, 그래서 and는 그러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we will happy to drop by. 우린 즐겁게 to drop by. drop by라고 하는 건 방문하다란 뜻이죠. 방문해서 악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란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곳곳에 어법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중간에 단어들이 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어형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nrolled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단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donate라고 하는 거의 명사형은 이제 donation이죠. 기부가 donation.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onations였고, 여기서는 donated라는 것이 쓰였다는 거. 이런 이제 어형 변화도 중간중간에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럼 다음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볼까요? 네. 쌀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to raise부터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to help도 역시 체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썰마는요, had to raise라고 나오는데요. raise는 어휘도 같이 덩달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나오게 되면 돈을 모금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금, 어떤 그 기금을 모금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요, southern 수단이라고 했는데, 남부 수단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말이죠. 뭐 돕기 위함.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help가 프로젝트를 꾸며주죠. 그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it was the first time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it는 뭐 비인칭 주어로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가주어도 볼수 있습니다. 네, 가짜 주어. 그러니까 이 뒤에 that을 또 진짜 주어로 볼 수도 있고. 된 거예요. 그래서 살바가 spoke in front of an audience가 나왔습니다. 관중 앞에서 말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바. 예, 돈을 기금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문제로 제가 일단 미리 A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뭐 반드시 이런 어떤 스타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순서 문제에 대한 것은 먼저 흐름을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A 문장을 보게 되면 There were more than a hundred people 이라고 나왔어요. 사람 앞에 처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A에 나옵니다. 분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법적인 거는 were라고 체크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 more는 요 over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were가 되겠죠. Salva's knees were shaking as he walked to the microphone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shaking이라고 하는 단어 일단 어법 체크해야 되죠. 왜 그러냐? shaking은 자동사입니다. 누굴 떨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마이크로 걸어갔을 때 그의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고 있었습니다. 뭐 후들후들 막 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말하는 게 hello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hello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의 손도, 근데 문제는요, 여기 이 손에 traveling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법상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될 단어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통 뭐, 네, 떨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뭐, shiver도 되고요, quiver도 됩니다. 발음이 조금 그런데요, shivering 해도 됩니다. 떨다 할 때. 근데 주의할 것은요,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예요. 네, 분사구문. 주어와 이게 지금 좀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분사구문 주어가 다를 때에는 his hands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손이 떨면서 그는 looked out at the audience.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손이 떨리면서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살바를 지켜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 다음 문장이 바로 뭐냐? 바로 문장 넣기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찰수 있어요.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그런 말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어법은 interested와 what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가 서술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래서 좀 체크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왜 그러냐? 이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보러 갔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일단 interested가 왔는데요. 이건 또 감동의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interesting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 사람 얼굴이라는 건데,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interesting ing 이렇게 쓸것 같은데요. 요거를 약간의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 얼굴 속에 그 사람 하나하나는 분명 관심이 있어 보였다는 거죠. 즉, what he had to say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왜 what이냐? say라고 하는 거에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대시 아니라 what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해야 할그 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얼굴이 정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다라는 걸 that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의 얼굴들이 그가 지금 막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 보였음을 그는 알아차렸어요. People were smiling.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seemed 뒤에가 되게 중요하죠. 바로 looked와 똑같이 friendly, 이름하여 형용사가 나오는 겁니다. ly가 왔다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거와 같은 단어가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familiar라고 하는 건 뭔가 우호적인, 같이 써요. 그 다음에 뭐 친근하다는 말도 괜찮고 favorable, 그 다음에 amicable. 이 에미커블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학년 가면요, 참 많이 나와요. 네, 특히나 단어 어휘 변형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1학년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학년 중에 영어 선생님은 3학년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미커블은 3학년 때 거의 단골이에요, 단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상당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마치 보였다. 또는 뭔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문장 넣기가 돼요. 바로 그것은 that made him feel이라고 나왔죠? 네, feel a little better so he spoke into microphone agai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아시겠죠? mad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웃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쌀바로 하여금 조금 한결 기분이 좀 나아지게 해서 결국 그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있었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so가 인어 나왔기 때문에요, so that 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feel good 이란 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장 확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바로 그것이 그로하여금 조금 더 기분을 좀 좋게 해줘서 뭐 그래서 그는 또다시 마이크로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제대로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e repeated. 그는 반복을 했고 he smiled, feeling at ease and went on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feel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이 나왔고요. 문제는 이 when, on, 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smiled와
when on은 같은 병렬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병렬에서 취약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 and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녀석들이죠. 왜냐하면 같이 앞에 있는 거와 병렬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요 앞에 그렇죠. 바로 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사와 연결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속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뿐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at 다음에 i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풀어서 보면요. comfortable이에요. 편안한. 형용사입니다. at is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feeling도 형용사 보호를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도 같이 대체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look 다음에 interest가 나왔던 것 하나, 그 다음에 seem 다음에 friendly라고 나왔던 것 하나, 그 다음에 feeling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t is를 comfortable로 바꿀 수 있는 것 하나. 아, 크게 보면 이런 걸 유사보호라고 하고 영어로 이런 걸 linking verbs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동사는 부사를 수식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동사들이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삐꾸동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1 삐꾸동사, 즉, linking verb, 이름하여 형용사를 보호하러 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한테 알려주죠. 개인적으로 저는 1형식, 2형식, 형식에 대한 거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형식이다, 2형식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답변을 좀 피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차차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미소를 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a project for Southern Sudan. 남부 수단 주민들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관한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신경의 변화는 nervous에서 초조함, 긴장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18번과 그다음에 19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앞에 있는 18번, 19번 예전에는 좀 쉬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이제 9월, 11월은요, 결코 쉬어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어법 문제가 내신에서는 18번, 19번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신화적의 좌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20번과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